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러판 매직터치 마사지기입니다. 저는 지마켓에서 지난 12월 달에 추가 패드랑 마사지 손 안 드는 곳에 연결할 수 있는 유선 연결선 포함해서 이 쿠마 곰이 있는 버전으로 지마켓에서 41,400원에 생각보다 제가 꽤 비싸게 샀는데 간단하게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먼저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요즘 샤오미 제품들 기본으로 회색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드를 구현하고 10단계 강도 조절이 되고 15분 기본 타이머 설정이 되고 충분히 된다.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에 추가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핵심인 마사지 기계입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가 나오죠. 이 작은 기계로 마사지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매직터치 블링 버전에서 이 두 곳에 마사지 패드를 연결을 하면 이제 전기가 나와서 주파수 치료하듯이 몸의 근육에 일정 신호를 줘서 마사지를 하게 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따로 추가 구성은 없고요. 본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서, 케이블, 패드, 휴대용 파우치가 들어있다고 돼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깨끗하진 않고 여러분들한테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다시 제가 포장을 한 겁니다. 제가 샀던 본 버전 젤 타입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찐득찐득한 패드를 붙여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전용 5핀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휴대용 파우치입니다. 러판 이 마사지를 수입한 회사에서 직접 쓴 고객님께 드리는 편지 파우치 뒤에 간단하게 써있고요. 간단하진 않네요. 꽤 깁니다. 정성을 담아 썼고 이게 휴대용 파우치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부분 밑에 몸에 붙이는 부분을 여기에 딱 붙이면 하드보드지 같은 데 딱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연결되는 부분에 딱 꽂고 이 파우치에 넣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좋은 점이 뒤에 간단하게 설명이 됐어요. 15분 근육 활력 회복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드는 얘를 한번 얘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모드가 바뀌거든요. 여기 버튼이 보이나요? 이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자동 두드리기 누르기 지압 문지르기 이런 식으로 모드가 있습니다. 저는 모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단 15분 자동으로 한 번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헤드 관리를 하는 법 나오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꽤나 깔끔한 구성입니다. 집어넣고 그러면 얘를 실제 사용해서 마사지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제 팔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팔에 통증이 좀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통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안쪽. 처음에 팔목 단순 터널인 줄 알았는데 쪽 팔꿈치까지 통증이 꽤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붙인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누군가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위를 딱 누르고 이 버튼, 빨간 버튼을 소리가 나죠? 그럼 바로 찌릿찌릿 전기됩니다. 플러스 부분을 양각으로 5도 줄로 나와 있고 마이너스는 음각으로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플러스 눌러서 조금 세게 계속 전해. 네 번까지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리 움찔움찔하는 게 보이나요? 정도로 꽤 많이 자극이 와요. 근데 이왕 소개시켜 드리는 김에 이거를 세척하는 법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빼낸 다음에 아주 쉽습니다. 부분 있죠? 아까 몸에 붙였던 부분. 이 부분은 그냥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쭉 문질 나가면서 씻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고 위에 있던 이물질들도 꽤 많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붙이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강하고 말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 샤오미 러판 매직터치 휴대용 안마기 간단하게 리뷰했고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리한 운동이나 집안일 때문에 근육통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한번 사볼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좀 10분에서 15분 마사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다음 새로운 제품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